알려달라고 하면은, 자, 70까지 했더니 뭐 정확하진 않은데 30까지 정도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30개의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패턴을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데, 이게 그 동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패턴 중에서 아주 유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I am happy 이라든지, The tree is tall 이라든지, Rose is beautifu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 관계, 아주 심플 센텐스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구글의 도큐멘트로 와서 지금 30가지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전치사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전치사 구로 연결되는 표현인데, 요것을 우리가 동사의 하나의 유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 뭐뭐에 흥미가 있어요 라는,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 I'm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topic. Be afraid of. 뭐가 두려워요. 치과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두려웠어요. Be tired of.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당연히 이 of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gerund, 동명사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 She's tired of listening to the same music all the time. Be surprised, 자, by가 있을 수 있고, 뭐, at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적절하게 전치사를, preposition을 사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얼만큼 잘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be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 The cake is made with flour, sugar, and eggs. 뭐 영어의 패턴인데, be made 다음에 올수 있는 be made in 또는 be made by, be made with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그러니까 전치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비동사, 얘는 지금 형용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PP 형태로 왔죠. 수동형으로 요런 표현들. 다양한 어떤 표현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 자, 그리고 be sitting, 여기서는 앉아 있다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왔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이고. 자, on the bookshelf 하든지 on top of bookshelf. 이렇게 하나의 전치사 구가 될수 있고, on이 올 수도 있고. be happy for you and your new job. 4가 전치사로 왔고, be good at, 뭘 잘하다, 이런 표현이죠. playing the guitar, 기타를 잘 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responsible for, 어떤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진다, 이벤트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e responsible for, be concerned about, 그러니까 지금 adjective 다음에 오는 이런 전치사들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 했는데, 자, 11개 더.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흥미로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때 of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Rated PG-13 for violence. 4가 왔네요.
Belated PG-13. 이건 좀 특색 있는, 요거는 패턴은 아닌데. Be impressed by 뭐뭐에 대해서 인상을 받다.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아, 아주 힘든 노력과 기여에 대해서 인상을 받았다. Be allergic to peanuts. Be allergic to peanuts. Be fond of traveling. 뭘 좋아하다.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Be excited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coming. Be valued at over a million. 다음에 13개가 남았는데 더 가봅니다. 그러니까 be valued at 이 있었고 be known 뭐뭐로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라는 의미. It's delicious food. 그것의 맛있는 음식으로 아,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Be sorry for 불편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미안하다. Sorry for. Be skilled in 어떤 분야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에 아주 솜씨가 좋다. Be proud of a daughter's achievement. 아, 노트에서 어치먼트를 자랑한다. Be worried about 이렇게 전치사 형태 8개가 남았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Be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company. Worried about. Be equipped with 그 차는 근데 안전 features 어떤 특징 모습들을 장착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Be equipped with the strengths are capable of 능력이 있다. Be able of 또는 to achieving to가 올 때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of가 오면 이제 ing 형태가 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명사 패턴이 와야 됩니다. 명사 패턴이 와야 돼요. Be arranged in beautiful vase. 꽃들을 아름다운 화병에 가지런히 놔뒀다. Be pleased with 뭐뭐로 기쁘다.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는 만족한다. Be famous for 뭐뭐에 대해서 유명하다. 영화에서의 그 역할로 되게 유명하다. 나머지 세 개. 자, she is grateful. 아주 기쁘다. For 만족한다. You help and support. 너의 도움과 지지에 나는 그녀는 아주 만족한다. For be convinced. 확신을 갖는다. 건강한 삶의 강점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에 차 있다. 그 건물은 위치에 있다. In, located in, 뭐 또 as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 In the heart of the city. 그 도시 중앙심부에 위치해 있다. In. 자, 여기서 지금 30개를 리뷰를 해봤는데, 자, 동사 유형 중에 8가지 동사 유형 중에서 앞부분에는 동사 다음에 뭐 명사가 나오는 패턴 몇 개 안 돼요. 이거는 뭐 make, take, run, break 이런 정도의 단어가 이제 명사랑 어울려서 쓰이는.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하고 지금 한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adjective라는 형용사 이게 simple sentence 구조입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the 진생 is good 뭐 인사하면 좋다 여기에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뭘로?
쉽게 붙이는 거예요. 프리포지션으로. 프리포지션 for health. 이런 식으로. 프리포지션하고 어울리는 하나의 명사 또는 명사구를 집어 넣어주면 그냥 문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문장을 심플하게 주어하고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심플 센텐스에서 플러스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에 준하는 명사구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챗 GPT에 물어본 얘네들 챗 GPT에 물어본 그 30개의 예를 들었는데 이 30개의 예가 이제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패턴 자체를 그냥 만들면 큰 어려움 없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